안녕하세요. 박다미입니다. 오늘 홍매실청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 홍매실에는 청매실보다 구연산이 10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제가 밭에서 키운 5년차 된 매실인데요. 향이 지금 엄청 좋습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뭐 이게 매실 하나가 거의 자두만 합니다. 이렇게 자두만 하고요. 이렇게 자두만 합니다. 너무 예쁘고요. 이런 매실을 이웃과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제가 약을 안 주고 키웠기 때문에 벌레가 다 먹고 해서 겨우 5kg 건졌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열려서 이웃과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어제 따왔는데 이 향기가 집안에 그득합니다. 그리고 이 홍매실청을 담으실 때는 완숙기가 6월 중순인데요. 완숙이 되기 전에 단단할 때 따서 담아야 청이 맑고 좋답니다. 청으로 드실 때는. 그리고 완숙으로 됐을 때는 매실주나 담금주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는 건 기본이고요. 물기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 꼭지 부분, 이 꼭지 부분에 잔량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꼭지를 땁니다. 꼭지 하면 이렇게 따고요. 따내시고 이게 물기가 남아 있는 거 마저 깨끗이 닦아줍니다. 물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꼭지가 매실이 싱싱하면 꼭지가 잘안 따집니다. 이렇게 꼭지를 파내 주시고요. 나머지 물기 닦아 주시고요. 꼭지 이렇게 따고 깨끗이 씻어 줍니다. 여기로 이 물질을. 그리고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홍매실이냐, 황매실이냐, 그게 좀 헷갈리는 분이 계시고 저도 그런데요. 이 황매실은 청매실이 익으면 황매실이 되는 거고요. 홍매실은 그냥 홍매실입니다. 햇빛이 비쳤을 때 빨갛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노랗다고 해서 이게 황매실이 아닙니다. 황매실이라는 품종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꼭지는 다 땄습니다. 이제 매실 5kg에 보편적으로 설탕 5kg를 넣으시잖아요. 저는 3kg를 준비했는데도 이 설탕을 보니까 끔찍합니다. 저는 이 설탕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매실 요거 먹기 위해서.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제 견해이니까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는 건데요. 저는 설탕을 많이 안 넣습니다. 매실 본연의 맛을 그대로 조금을 먹어도 제 맛을 먹어야지. 아주 설탕에 저는 질리거든요. 매실청 다른 게. 그래서 빨리 신맛, 떫은 맛 빨리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본연의 맛을 빼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긴 한데요. 뭐 전문 지식은 제가 없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 매실이 여름 상비약으로 해독 작용에도 좋고 배탈에도 좋고 위장장애에도 좋잖아요. 약으로 조금씩 먹는 건데 막 주스를 해서 먹으려면 막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설탕 많이 넣는 게 정말 싫습니다. 막 느끼하고 저는 쉬고 떫고 떫어도 조금 한잔 조금 먹어도 그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저 개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취향에 맞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고 빨리 100일 안에 이 매실의 본연의 맛을 빼내고 빨리 버려줘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그 씨앗에서 독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건진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건진 다음에 항아리다 보관하고 1년 2년 두고 먹는 거죠. 위나라 조조가 망매 해갈이라고 위나라 조조가 후퇴하는 중에 장졸들이 갈증을 느끼고 호소하니까 매실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금세 장졸들 입에 침이 고이고 해서 갈증을 해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매실 본연의 맛을 그냥 그대로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탕은 적게 적게, 저 지금 이거 3필이도 다안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꽃가지가 끼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딱 100일 후에 열어보면 싹 녹아 있습니다. 항아리는 가스불에 올려서 소독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담으시고요. 설탕을 이렇게 하시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좀 꺼지고 나면 그때 설탕으로 매실이 안 보이게 꽉 채워줍니다. 남은 설탕으로. 지금 3kg 정도 설탕 남았잖아요. 요거를 항아리 뚜껑
종이는 종이는 종이로 합니다. 저는 옛날엔 이거 마분지라고 했죠. 저는 쓰다 남은 재단지가 있어서 마침 재단지가 있어서 하는데 쇼핑 봉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씻어드릴게요.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이 종이가 좋더라고요. 기분상. 항아리 뚜껑 크기만 하게. 잘라봤고요. 넉넉하게 잘라서. 이렇게 단지 확인하시고요. 설탕, 남은 설탕을 궁금하시면 한 일주일쯤 있다가 설탕을, 남은 설탕을 다 부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저희 경우에는 궁금하지도 않고요. 100일 동안 그냥 딱 덮어두고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꽃가지가 끼거나 뭐 잘못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딱 한번 덮어놓고 자꾸 열어보지 마세요. 자꾸 열어보면 잡균이 들어가서 꽃가지가 끼고 그럽니다. 딱 한번 덮어놓고 신경 끄면 됩니다. 한 100일까지.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맞게 하시고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하셔서 맛있는 매실청 드시고 건강한 여름 되세요. 박다미였습니다.